이거는 뭐예요? 엄마는 할머니. 할머니 도와준 사람 어떤 사람? 아저씨.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또 착한 사람.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 이쪽 봐요. 사람. 초등학교 2학년 페이티의 받아쓰기 실력 좀 볼까요? 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죠? 아 저런 받침이 빠졌네요. 착한 사람입니다. 입니다. 써봐요 친구. 같이. 과연 이번에는? 재미없는 내 할아버지. 또 받침이 문제. 9살 인생 최대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집이 조용한지 시끄러운지 한번 시끄럽다. 저는 시끄러워요. 저 시끄러워요. 니도 시끄러워? 저는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 누구 때문에? 저는 우리 동생 데이비드랑 엔젤 러브 다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그래서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번 볼까요? 집안을 흐젓는 이 아가씨, 겁도 없고 힘은 넘치는 천방지축 둘째 엔젤. 취미는 언니들 괴롭히기, 장기는 애교, 반전 매력의 셋째 러브. 받아요? 막내 데이비드까지 페이트의 자랑, 시끄러운 동생들입니다. 제가 네 어디가? 나 학원. 아 학원 맞다. 정상지 어디가? 나 학원. 안녕하시오. 선생님이 사탕 줬어요. 페이트의 방과 후는 보통의 한국 또래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 혼자 가? 네. 집에. 아니요. 메이멜은 아니에요. 동생들은 TV를 보고 페이트는 막내를 돌보네요. 아, 기특해라. Her age now, she's supposed to know how to wash dishes and sweep the house. Like in Africa, some people can start teaching their children in the age of 5. 빨래판까지 놓고 앉은 모습이 제대로인데요. 그런데 9살에게 손빨래는 무리 아닌가요? 작은 손이 제법 야무지긴 합니다. 근육 됐다. 자. 빨래하는 거 자주 해요? 아,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닌데. 들어올 때만 하는 거예요. 아, 그거를 페이트가 해요? 네. 그리고 실크요. 저만 청소하고 아, 엔젤랑 러브는 TV 보고 저만 이래요. 시사하게. 언니가 빨래를 하든 말든 마냥 즐거운 셋째 러브. 기회는 이때다. 언니가 숨겨둔 과자를 먹는 둘째 엔젤. 여기 과자 많다. 야, 내 과자야. 네 거는 먹었잖아 그때. 과자 주라고. 과자 없어. 동생들의 방해 작전에도 불구하고 빨래를 무사히 끝낸 페이트. 오늘은 우리 고개 먹을까. 마음씨도 손빨래 솜씨도 완벽하네요. 그 시각 마사 씨는 미용실로 출근을 합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내 아이를 돌보며 생계까지 맡아야 하는 그녀의 고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What kind of hairstyle do you want to do today? Choose it. I want to show my.
짧은 곱슬머리에 긴 머리카락을 이어서 땋는 작업. 지금은 짬짬이 보조 미용사로 일하지만 사실 마사 씨는요, 라이베리아에서 잘 나갔던 전문 미용사였습니다. 확실히 솜씨가 다르죠. 아무리 프로라고 해도 머리 땋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마사 씨가 어디 갔나 했더니 아, 그 와중에 데이비드까지 챙기네요. 다시 긴 작업이 이어지고 꼬박 5시간째 손님 머리에 매달려 있는데요. 손님까지 정신을 놓을 지경입니다. This is braiding two. We can do two customer by like 7. When the first customer come at 7 a.m. then we can finish 2 o'clock. Second one come 2, we finish sometime 9 this time.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사 씨의 몸과 마음은 늘 피곤에 젖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일이 있어 다행이랍니다. 남편을 믿고 한국에 온 지 9년째. 고된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른 아침, 제롬 씨가 일을 구하기 위해 전에 일했던 공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여기 일 있어요? 일 있어요? 어? 일. 몰라. 몰라? 여기 일 있어요? 없어요? 연이은 실패에도 계속 도전하는 제롬 씨. 여기 일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헛수고입니다. 아이고. 제롬 씨가 이 고생까지 하며 왜 한국에 살기로 했을까요? That's what make me run away from Liberia. Because they threatening to kill all the generation of the people.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라이베리아. 20여 년의 내전과 오랜 독재 정치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o until the hand was getting, I found out my hand cannot straight anymore. 이번엔 셋째 러브가 언니를 돕기 위해 나섰네요. 우와, 신난다. 우와, 비누스. 페이트, 못하는 집안일이 없습니다. 엉덩이까지 흔들며 뭐든 열심히 합니다. 노래하랴, 일하랴, 목이 탈만도 하죠. 놀고 싶어요. 술래잡기, 바깥놀이, 놀이공 가기, 그리고 TV 볼 때가 즐거워요. Hi, Masa. How are you? Come in. 그런데 엄마도 사정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2개월 된 막내까지 둘러업고 일하는데요. 나 먼저 이걸 들고 싶다. 애 달래랴, 손님 머리 하랴, 마사 씨가 바빠졌습니다. 오늘따라 더 칭얼대는 데이비드.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그 사이 손님은 졸음과 사투 중. 얼떨결에 데이비드까지 건네봤는데요. 마사 씨의 속이 얼마나 탈까요? 결국 엄마를 도와주는 건 페이트밖에 없습니다. 일단 물을 먹여보는데요. 라비야, 라비야. 노래를 불러줘도 소용이 없고 결국 동생을 꼭 안아줍니다. 털실 굴리기 도한 굴 참을 시
시간 일하다. 도통 무슨 말인지. 아 근데 엔젤 또 들고 와요? 이것도 다 읽어줘. 알겠어, 읽어줄게. 이거랑 남자의 오늘도 9살 페이트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Daddy, how was work today? It's good. That's too much. What? Too much. And I will. Every place hurt me. Ah, my feet. I want to. This money I buy for the children. Do everything for them. So. Sometimes I'm tired to Korea work. Very tired. Sometimes he tired. But I said sometimes too much tired. Tired too. But woman take care of children. African woman take care of child. Man go look for money. This African style. 드디어 마사 씨의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Thank you. 그런데 막내 데이비드 정말 어디가 많이 아픈가 본데요. 데이비드는 오늘도 쉽게 잠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Hello. 청하러 나섰는데요. 어이. I want you to help me because I'm looking for a job? Job, yeah. I can't read the Korea, you know. 동네에서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친구. Job like restaurant job or maybe house cleaning. House cleaning. Yeah. So you don't speak Korean at all? I speak a little. And how do you say come here? Uluwaba. Okay. The goal? Ka. Okay. 알아요, 몰라요. Okay. 여기 나도 인터가 와요. 오케이. 네. 드디어 대타 네, 출동. 네, 안녕하세요. 저기 구직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지금 그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이 친구가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경매를 하게 되면 그 물건 사는 거를 네. 순간에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만 잘해도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네요. Okay. When he, Friday morning. On Friday. No problem. I will do that.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축하해요, 제롬 씨. 오늘 제롬 씨의 일터는 가락동 수산시장. 너무 작아서 물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일단은. 커도 너무 큰 제롬 씨. 300. 300은 없어요. 이른 새벽 활기를 띠는 곳. 갓 잡힌 생선들, 새벽잠 물리치고 나온 경매사들까지 준비 완료. 근데 과연 제롬 씨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숫자가 147번이에요. 사이요? 누구네 집 사이요? 이렇게 잡아요. 보기보다 쉽지 않네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 아이고, 시작부터 난관이네요. 생선을 가게 수족관까지 잘 옮기는 것이 다음 임무. 다행히 잘 왔는데 생선 잡기가 역시나 쉽지가 않은데요. 불편한 오른손이 문제입니다. 저기 제롬 씨 상자가 쏙 빠졌어요. 잠깐만요. 야속하게도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비록 일솜씨는 서툴러도 최선을 다하는데요. 마지막 임무는 생선 다듬기. 오, 제롬 씨 소질은 따로 있었네요. 사장님도 만족하시고 내장 제거도 수준급.
수고하셨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네. 힘들게 구한 일자리. 실수투성이었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좋아. 수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페이트를 붙듭니다. 보충 과목은 산수. 빼기를 할 건데 선생님 말 잘 들어. 자, 처음에 몇 개가 있었어요? 다섯 개. 바로 손가락이네. 다섯 개가 있었죠? 자, 그다음 몇 개가 없어지죠, 처음에? 그다음에 또 몇 개가 없어져요? 몇 개가 남았어요? 한 개요. 한 개 남았어? 자, 선생님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래? 자, 다섯 개가 있죠? 네 개를 한번 없애보세요. 빼기 네 개지, 그치? 하나, 둘. 자, 하나가 남았죠? 근데 몇 개 더 빼라고 했어요? 한 개. 한 개 더 빼보세요. 몇 개예요? 없어요. 없으면 뭘 쓰죠? 맞아요. 자, 여기 10번까지만 해보자. 집안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하지만 페이트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공부뿐일까요? 오늘은 페이트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네요. 오늘만큼은 동생들 걱정도 집안일 걱정도 잊고 친구들과 놀기로 한 건데요. 이번엔 친구 물건 구경하기. 이거 봐봐요. 짠! 네. 저 한번 발라볼게. 아홉 살 한참 호기심 많을 나이죠. 너 얼굴이 이상해졌다. 친구 한마디에 사모 진지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피아노를 배우겠습니다. 아야! 여기 앉아. 도레미 배우겠습니다. 노래, 춤, 피아노까지 페이트 음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죠? 어느새 해가 저물고. 네 구두야? 아. 잘 가. 우리 다음에 보자. 잘 가. 잘 가. 멋지다. 신나게 놀고 집으로 귀가. 그런데. 'Having a lot of friends, hanging out with friends, you don't have to do it like certain age, like when you reach 13 or 14. Yes, you choose your friend. If you bring one friend, the family will not know this one friend. 페이트를 다 붙이고 엄마 마사 씨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How is your learning skill in second grade? So that's the thing that worried me. That's what making I kind of ask you. Yes, at first. She is very well adapted in the school. Okay. But usually she feels very tired. Almost of second grade students, very active, but face feel tired. So like this. Oh. Sure. 마사 씨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홉 살 꼬마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걸 알죠. 엄마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Sometimes she tell me that mommy, I do this thing for you. Why you can't tell me thank you? I say, I have been seeing her. She has a fear you will fail. She lived in love of mother and father, of life. You need to encourage her, not a blame. I see the reason because most of the time when she like, when I ask Sophie, what do you learn today? She asked me, oh, she'll tell me, mommy, oh, I forget. Then I'll be like, sometimes, most of the time I blame her. So now I know that where I'm missing it, where, because most of the time I blame her. Faith, why your friend is doing this? Why you can't do this? Why you supposed to learn this? So when I get to know now how to like ask her things and take my time to ask her, not to blame her.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겠죠. Why your eyes is red? My eyes? 페이트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자고 마사 씨는 다짐합니다. See your mouth, see your mouth, see your nose. They are long nose. 엄마가 큰 결심을 먹고 페이트와 함께 학원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Fate, we came together with Fate. 아, 페이트 피아노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네. 아,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정말 손가락 페이트의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그랬어? 페이트가 그토록 원했던 피아노를 시작해 보는데요. 3, 2, 3, 2, 3. Inside your life. I don't know. You don't know? 3, 2, 엄마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페이트가 잔뜩 얼어 있어요. 8박자짜리 음표를 배운 거야? 다음 시간에 만약에 페이트가 피아노를 배우러 오면은 2분 음표 음표를 배우게 될 거야. Okay, thank you. 난생 처음 겪는 이 황홀한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요. 페이트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Okay, no more piano school. No more piano. Faith is not coming here. 사실 엄마의 진짜 고민은 페이트의 공부. 그래서 수학과 국어, 학습 능력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는? 아직 이렇게 글을 유창하게 읽는 것을 못해서 이거는 아직 6살, 7살 정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는 지적으로 이렇게 깊어지는데 엄마가 한국말을 모르면 아이가 나중에 엄마하고 대화가 안 돼요. 엄마가 한국말을 배우고 같이 아이 수준에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지적으로 한국적인 걸 엄마가 같이 키워가지 않으면 동생들도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Maybe I'm going to pick up from there. From today, I'm going to start. Because for Faith now, I'm worried about her younger ones. I'm worried because what Faith is passing through right now, maybe it's the same thing her younger ones going to pass through it. So it's better right now for me to... So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그날 밤. Okay. Today, Faith off the TV. Today, we're going to study Korean. 네. 페이트가 한국어 선생님. 누구게. What it means? 누구게. 누구게. 너냐 누구게. 아하, this one I know. Don't throw in joke. Don't throw in joke. What? How did they call frog? Frog in Korea. No! Don't say that. I'm not speaking of frog in Korea. I know how to say it, so yes. How they call? Ask your father how they call. Say it now. No, don't say it. How they call frog? You know what you say. Yes. Keg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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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keguri. Keguri. Keguri.
개구리. 개구리? 응, 개구리. 제롬 씨, 오늘 개구리는 확실히 배웠겠죠? 오, 시작만해. 정신없이 살아온 9년의 한국 생활. 페이트가 자랄수록 가족의 행복도 커지길 기대합니다. KBS, KBS, KBS 한국 방송.